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스페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위 로스트 서머 아워 로스트 서머.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하시나 제가 시험을 해봤는데요. 위 로스트 서머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곡의 이름이고요. 오늘 다큐멘터리 이름은 아워 로스트 서머입니다. 스페셜 팬 시사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개그맨 MC 이슬재 느낌필 느낌있는 남자 제필이에요. 감사합니다. 팬데믹 이후 긴 기다림 끝에 생애 첫 월드 투어를 하게 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팬들의 가슴 벅찬 순간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잊지 못할 지난 여름날의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스페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아워 로스트 서머 디즈니 플러스 글로벌 동시 공개일이 벌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28일인데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소리 질러! 오늘은 이렇게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계셨던 여러분들을 위해 다큐멘터리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시사회뿐만 아니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이곳 상영관에 앉아계신 팬분들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를 보고 계실 팬분들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나와주세요! 후! 예! 안녕하세요. 우리 가운데 먼저 우리 서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단체 인사 한번 네, 좀 더 붙어서 네, 네, 마이크 들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쥬!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우리 한 분씩 개인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범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휴닝카입니다. 네. 우리 많은 팬분들이 또 와주셨는데 우리 한번 손 인사도 한번 왼쪽부터 쭉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도 한번 또 바라봐 주시고요. 네 조금만 더 네, 밀착해서 한번 인사 저기 오른쪽에도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도 또 많이 와주셨어요. 인사 한 말씀 네 인사를 또 완료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멋있으십니다. 다섯 분. 네 우리 한번 앉아서 자세한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23년 월드 투어부터 신곡 Do It Like That 공개까지 올해 정말 바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번 여름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려 다큐멘터리까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2022년 월드투어의 비하인드 순간들을 담은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분씩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번에 촬영한 게 첫 투어이자 첫 다큐멘터리여갖고 저희도 많이 좀 얼마만큼 솔직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저희의 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좀 많이 솔직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연진 씨. 네, 작년에 이제 첫 투어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되게 저희에게는 되게 의미 깊은 그런 투어였고 이걸 이렇게 기록해서 모아분들께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모아분들께서도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범규 씨. 항상 무대 위에서의 모습도 그렇지만 무대 뒤에서의 저희의 솔직한 이야기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범규 씨가 아까 라디오에서 퀄리티 좋은 추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기대 또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우리 태현 씨. 저 이렇게 큰일인지 몰랐어요. 조금
길고 웅장한 티타임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또 저도 정독을 해봤는데 재밌습니다.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고 네. 막 떨리는 저를 보면서 막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뭐하든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전생의 기억이었다고. 네, 전생의 기억 같아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렇게 다큐를 통해서 저희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더라고요. 진짜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랑 모아분들의 청춘을 담아내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청춘이라고 하시니까 앞에 계신 모아분들이 활짝 웃으면서 화답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워 로스트 서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여드릴 몇 가지 키워드를 선정해서 다큐멘터리를 네.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네, 잃어버린 것. 이번 팬 시사회를 앞두고 디즈니 플러스 SNS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팬데믹 기간에 잃어버린 혹은 놓쳐버린 나만의 기억들은 무엇인가요? 응모를 팬분들에게 받았는데요. 댓글들이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체육대회나 축제 같은 오프라인 행사들을 누릴 수 없었어요. 나의 소중한 시간과 청춘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요. 혹시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2022년 팬데믹 기간에 2022년 팬데믹 종료고요. 팬데믹 기간에 혹시 잃어버렸던 거 있으신가요? 팬데믹 기간 때 잃어버렸던 건 역시 우리 모아분들의 목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드디어 찾아냈죠. 우리 모아분들의 목소리는 그때 혹시 잃어버렸을 때 어떠셨나요? 휴닝칼 씨. 너무 속상했죠. 왜냐면 저희는 이제 모아분들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데뷔 때 들었다가 거의 2년 넘게 안 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GBGB 때 컴백하면서 정말로 오랜만에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들리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모아분들 목소리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우리 휴닝칼 씨 목소리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태현 씨도 한번. 저도 그래서 이게 제가 제 기억으로 아예 모아들이 없었다가 그리고 모아들이 와서 박수만 쳤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나 두 개씩 찾아가는 게 또 다행이었어요. 네,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었어요. 네, 우리 범규 씨도 잃어버렸던 것이라고 오프라인 콘서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다큐를 한번 봤는데 그 다큐에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 관객석에 이렇게 포화복만 딱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되게 좀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 모아분들도 앞에 계시고 또 목소리 듣고 박수 소리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콘서트가 그리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연준 씨는요? 저도 모아분들이지 않나. 이제 그때의 기억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객석을 바라보고 하니까 그때는 되게 까맸거든요.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이제는 모아분들의 얼굴과 모아봉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아요. 수빈 씨. 저도 사실 가수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걸 체감하는 건 팬분들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음악 방송을 가든 콘서트를 하든 저희가 항상 무대를 빈 객석과 함께 했다 보니까 좀 공허함이 많이 컸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채워져 있는 객석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모아분들도 크게 한번 사랑한다라고 한번 사랑이라고 한번 말씀해 볼까요? 왜냐면 이 목소리를 네,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잃어버렸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우리 답변 한번 우리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너무 좋습니다. 팬데믹 물러가라! 네, 나빴어! 자, 우리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무대 맛집입니다. 무대 맛집. 예. 사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야기할 때마다 이 무대 맛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미슐랭이죠. 뭐라고? 미슐랭이죠. 미슐랭. 미슐랭이다. 네, 맞아요. 미슐랭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인데 무대가 모든 게 다 맛있습니다.
뭐 춤, 노래, 눈빛, 에너지 뭐라 할 만큼 모든 게 다 미슐랭 맛집인데 혹시 2022년 투어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무대 하나 뽑아볼까요? 네. 저는 그 2022년 작년에 했던 이제 콘서트 무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마지막 앵콜 무대 중에 이제 땀이란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앵콜 때 딱 이제 모아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오프라인 공연 때는 그걸 하지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2022년에 첫 월드 투어하면서 나 이제 모아분들이 땀 불러주는 거 보고 좀 울컥했습니다. 네. 땀이 아니라 눈물로 바뀐 생각이에요. 아, 눈물로 바뀌었어요, 진짜. 네, 좋아요. 태현 씨? 저는 매 도시마다 서울 포함해서 루저러버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게 되게 약간 울컥하게 다가왔던 게 저는 그냥 마냥 좋은 곡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없다가 다시 생긴 모아들을 보는데 수빈이 형 시작하자마자 가사 중에 그 네 손을 잡은 내 손은 상처뿐이지만 It doesn't matter when I'm you 이런 가사가 있는데 아 진짜 앞에 모아들만 있으면 다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가사여서 그 곡이 되게 좋아졌어요. 혹시 수빈 씨 괜찮으시다면 나레이션으로 한번 살짝 그 부분 나레이션이요? 네네 그 부분 나레이션 느낌으로 살짝 그 네 손을 잡은 오 마이 갓 Listen carefully 네 손을 잡은 내 손은 상처뿐이지만 It doesn't matter when I'm with you. Yeah. 이 부분이 yes. 태현 씨는 기억에 남았다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범규 씨 혹시 있을까요? 저는 딱 시작할 때 제로바이온 럽송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궁궁궁궁궁궁궁궁궁 탁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불이 팍 켜지면서 모아분들 함성 소리가 인이어를 빡 뚫고 들어오는데 그때만큼 막 전율이 막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딱 첫 순간에 네 그래서 항상 그 무대하기 전에 오늘은 좀 조절해야 돼 범규야 오늘은 끝까지 화이팅 해야 돼 했는데 딱 들으면은 이게 막 너무 흥분을 하니까 이게 너무 초반에 많은 걸 쏟아붓게 되더라고요. 아 그 초반에 에너지를 쏟아서 조절을 하는 법을 맞아, 네, 맞아. 알았다. 어떻게 지금 팬 시사회 조절 잘 하고 계십니까? 뭔가 떨림이 계속 있으실 것 같아서 아 지금 조절 잘 하고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혹시 연준 씨도 있을까요? 저는 교환일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무대들은 저희가 이제 무대를 저희끼리 꾸민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뭔가 교환일기를 할 때는 모아분들과 다 함께 꾸며가는 무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 모닝송이에요. 두바두 와리와리 진짜요? 두바두와 여러분도 맞지 않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많은 곡들이 모닝콜인가 봐요. 네, 두바두 와리와리 네, 우리 네. 교환이 이렇게 뽑아주셨고요. 네, 다음 수빈 씨 저는 뭔가 한 곡만 고른다기보다는 사실 작년에 저희 이제 투어를 이제 서울에서 시작을 했는데 세조를 저희가 딱 입성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좀 가수로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록인 것에다가 지금까지의 콘서트는 온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좀 되게 소수의 인원만 받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하고 약간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정말 처음으로 온전히 팬분들의 힘을 다 받으면서 했던 공연이 작년 서울콘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의 짜릿함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서울콘이 네. 또 기억에 남았다. 혹시 서울콘 말고도 기억에 남았던 도시들도 혹시 2022년에 기억이 나신다면 혹시 한 분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필리핀 진짜 맨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좀 작년 투어 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모아분들이 이벤트를 한번 해줬었어요. 종이 비행기 이벤트를 해줬었는데 그 노란색 비행기에 적힌 그 문구를 보고 제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벅차가지고 좀 막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우리 앞에 계신 모아분들도 같이 울려고 하는데 네 이제 다 네 괜찮아졌습니다. 많이 웃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키워드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팬분들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여러분께 직접 물어보고 싶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 행사 시작 전에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답변을 열자 토크로 한번, 네.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아, 네, 네, 좋아요. 편하게, 네, 골라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좀 괜찮은 질문이 많다 그러면은 원래는 하나인데 몇 개 더 고르셔도 됩니다. 네. 한 분 한 분 골라주시면 되고요. 쭉 보시고. 되게 휴닝까지는 무릎 꿇고 네, 이 질문을 골라주시고 계십니다. 재밌는 걸로 좋아요. 우리 휴닝카 씨 골라주셨고요. 네, 아니에요. 연준 씨. 네네네. 굉장히 간단한 걸 네, 골라주셨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수빈 씨와 태연 씨, 과연 어떤 질문을 고르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골랐고요. 자, 그리고 수빈 씨가 제일 열심히 보고 계신데 연준 씨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네, 뽑아 볼까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다 써 주신 거죠? 네, 네. 여기 그렇죠, 여러분들. 왜요, 태연 씨? 아니에요. 야, 뭐길래. 자, 추천을 네. 한 번씩 그냥 편하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만큼 못 고른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 많이 생각한다는 거겠죠. 다 가져가고 싶은데. 끝나고 드릴게요. 진짜요? 네, 우리 집에서 우리 품고 이렇게 네, 한 분 한 분 네, 답변해 주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편하게 다시 앉아서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조명이 살짝 꺼졌는데 우리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용안 때문에 괜찮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빛이 나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수빈 씨부터 이번에는 한번. 이거는 제가 약간 밸런스 게임인데 이제 가장 좋아했던 아이돌 vs 마지막으로 좋아한 아이돌 어떤 게 되고 싶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밸런스 게임이었네요. 네, 네, 네. 저는 일단 10자 이내로 한번 재밌게. 네네네. 맞다. 자, 아직 답변 전이니까 정말. 그 이후에는 길게 해도 되는데. 네. 자, 이게 또 재미를 위해서. 자, 가장 좋아했던 아이돌 대 마지막으로 좋아했던 네. 아이돌.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네. 좀 건방져 보일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우리 이후론 못 좋아할 걸. 우리 이후로 못 좋아할 걸. 잊었다. 뭐야? 어떻게 들었어요, 태현 씨? 잊었다. 자,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지? 사실.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은 이제 가장 좋아했던 아이돌, 왜냐면은 항상 좀 오래오래 기억에 여러분들 기억에 마음에 남고 싶어서 그렇게 고르고 싶은데 사실 베스트라고 하면은 저희를 가장 좋아하면서도 이제 저희를 마지막까지 좋아해 주시는 게 베스트니까 또 우리한테 제대로 이렇게 딱 빠지시고 어디 못 가게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뭐야? 이걸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맞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연준 씨. 네.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10자로 하면 되는 거죠? 네네. 10년 뒤엔 어떤 모습? 자, 네. 똑같이 춤 노래 하고 싶어. 네. 춤과 노래를 똑같이. 네, 시간이 지나도 전 10년 후에도 진짜 진심으로 모아분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변함없이. 네.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모습 그대로 10년 뒤에도 똑같이. 그때 되면은 우리 아워 로스트 서머가 이제 11년.
네. 어, 그런 11년을 어. 통합해서 낼 수도 있겠네요. 오. 오. 네, 기대됩니다. 아. 그때도 좋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 또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한 가지 더 했는데 이건 아. 혹시나 시간이 네, 남으면 그때 아,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규 씨. 제가 붙여놓고 수빈 대 범규 싸우면 누가 이겨? 맨손 스파링 누가 이겼어? 투모로우 화이트게더 화이팅. 네. 하셨는데 무조건 내가 질 것 같은데? 무조건 내가 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어, 어. 이길 것 같다고 하면 바로 여기서 스파링 한번 할라 했는데 어, 인정을 해줬네요 또. 어. 아, 진짜 손이 너무 매워요. 아 진짜요? 어, 한 대 맞으면 정신 못 차리겠어요. 아 둘이 투닥투닥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아, 그 어떻게 딱 이 스냅이 어떤 느낌인가요? 딱 맞으면. 배구 선수에 써도 잘했을 거예요. 그 진짜 안무할 때 이제 하이파이브 동작이 맞아. 있거든요. 네. 수빈이 형이랑 하이파이브 할 때마다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수빈 씨의 이 스냅. 네, 스냅이 너무 세가지고. 어,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한번 질문 들어볼게요. 저는 무슨 말이라도 막 쓰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엄마가 걔네들은 너가 죽어도 몰라 이랬는데 그래도 난 투바투 무진장 사랑함. 오. 뭐야? 자 여기에 답변이 혹시 어떻게 어, 될지 열 글자로요? 네네. 이거 쓴 사람. 오. 어. 자 손 어디 있죠? 들었나요? 어, 어디 있지? 나 저기. 어디야? 저기 계셔요. 저기 계세요. 저기 계신다. 자 답변 다섯 글자 남았습니다. 이제 압니다. 아. 와. 아 뭐야? 와. 오 마이 갓. 와 센스가. 자. 완전 난리가 났어요. 고개 못 들고 계시고 두 머리를 질끈. 네, 지금 오마이갓 챌린지 하고 계신데. 이거 우우 이거 해주셔야 돼요. 오마이갓 챌린지 할 때 우우. 맞아요. 네, 우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오마이갓 하고 나서. 자, 다음. 네, 저는 카이 모아와 체육 대회를 하게 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경기 종목은 저 일단은 답변은. 모아가 하고 싶은 거 전부. 아, 참 모아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네, 열 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어요. 그냥 이 줄다리기도 너무 좋고 또 뭐 있지? 네, 박 터지기도 너무 좋고 하고 공굴리기도 있고. 네. 근데 제일 하고 싶은 거 이제 체육 대회 하면 그 반으로 해서 네. 댄스를 배우잖아요. 어 맞아요 댄스. 저희 노래로 이제 팀 나눠가지고 누구는 영얼럽 추고 누구는 루저러버 추고 막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야 학년별로 했던 것처럼.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아분들의 댄스 실력을 보고 싶네요. 야 우리 랜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댄스해서 맞아요. 음악 틀어놓고 춤추게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 너무나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마 1등은 연준 씨가 네. 맞죠. 영원한 1등이죠. 네. 연준 씨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우리 짧게 시간 남았으니까 연준 씨가 살짝 그 마지막 거 뭐였는지 네 고른 거. 좋아서 뽑았는데 누가 최연준 바보 사랑해 이렇게 적으셨길래. 어 모아 바보 내가 더 사랑해. 오 잘한다. 네. 모아 바보 내가 더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열자 토크 너무 설레는 거 아니야? 네. 아 그리고 다들 라디오 때 하고 오셔서 그런지 열자 토크가 너무 스무스하게 맞아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아 여러분 어떡하죠?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모든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수빈 씨부터 네, 한 분께 네. 인사와 또 다큐멘터리 보고 가시니까 재밌게 보시라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사실 앞에서 태연이가 말했던 대로 저는 다큐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는데 뭐 막 시사회를 열고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어, 정말 이렇게 관심 갖고 또 찾아와 주시고 먼 길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연준 씨. 네. 짧지만 오늘 이렇게 와주신 모아분들 보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정말 모아분들 얼굴이 한 분 한 분 너무 다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 다큐멘터리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 시사회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응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하면서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큐멘터리 통해서 우리 모아분들이 나가실 때는 평모를 다짐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모, 평생 모아. 평모. 네. 일단 이 오프라인으로 모아들이랑 같이 하는 거는 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모아들 반응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갖고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다큐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모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장전되어 있는 콘텐츠가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아 이런 스포까지. 아 우선 이렇게 비활동기인데도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만큼 저희가 준비한 게 많으니까 진짜 이번 다큐도 그렇고 제가 봤는데 진짜 끝내주거든요. 네, 해서 기대 많이 하셔도 좋고 오늘 재밌게 보고 다들 조심히 돌아가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네. 이렇게 가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아티스트 분들은 네, 무대 옆으로 내려가셔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네. 포토타임 팬분들하고 같이 너무 좋아요. 네, 짧게 찍는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무대 왼편으로 네, 잠시 이동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쪽에 네, 자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민 씨 이쪽에 자리 네 여기에 자리해 주시고요. 네, 네 서 계시면 돼요. 이쪽 바라보시고 우리 팬분들하고 다 같이 네, 기념사진 촬영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 한번 바라보시면서 왼쪽 기자님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 둘 조심하세요. 둘 셋 자 마지막 오른쪽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혹시 관객분들 괜찮으시다면 휴대폰 플래시 한번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이벤트가 너무 아름답게 나와서 우리 관객분들 괜찮으시다면 휴대폰 플래시 한번 켜주시고요. 자, 우리 왼쪽부터 다시 한번 네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원드림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드림 포즈 왼쪽입니다. 원드림 포즈 마무리 해볼게요. 왼쪽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세, 네 마지막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세,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인사 한번 기자님들 먼저 네 부탁드리고요. 아, 네, 귀한 발걸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관람하시는 분들 또 네.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우리 주인공 우리 팬분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팬분들과 네 여기 앉아 계신 오프라인 팬분들. 네. 여러분 오늘 많이 덥고 그런데 여기까지 와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 진짜 호응 진짜 대박이었어요. 알죠? 네. 덕분에 너무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여러분도 즐겁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귀가하세요. 네, 지금까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우리 룰라팔로자도 화이팅! 감사합니다.